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 상위도 희망기업 수요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경협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지난 2003년 시작된 개성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2개성공단 건설이 시작되면 이번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준다면 당연히 해야죠. 남북 경협 확대가 예상되면서 광주 전남 경제계가 물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담양의 전기 배선 업체와 완도의 수산물 가공 업체 등 기존 입주 업체 두 곳은 개성공단 재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 계획에 맞춰 업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북한 개발 사업, 경제 개발 특구들이 발전이 된다면 그 한 개, 두 개의 대기업이 뭐 독식이 한 기보다는 그 지역 간의 의료 안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남북 경협 교류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준비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권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남북 정세가 안정되고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